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빙 챗으로 문서를 읽는 부분과 문서에서 내용을 가져올 수 있는지 또챗 PDF랑 어떤 게 다른지 질문하신 분이 계셔서 그 부분을 직접 하면서 제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빙 챗이 웹사이트에 문서를 읽는지 확인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못 읽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프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블로그 글을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네, 제 블로그에서 가장 글이 긴 네,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납니다. 요걸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빙챗을 요 URL을 가지고 빙챗을 한번 열어볼게요. 열어서 여기다 이제 URL을 가고 빙챗을 열어서 왼쪽 웹페이지를 읽어달라고 해볼게요. 왼쪽 웹페이지 읽어서 내용을 정리해줘.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보겠습니다. 웹사이트를 읽을 수 없다라고 나오네요. 네. 다시 한번 URL 한번 쳐보겠습니다. 를 가지고 웹사이트 내용을 정리해줘. 네, 웹사이트를 읽을 수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블로그에서 이거를 가지고 PDF로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문서를 PDF로 저장을 한 다음에 요 PDF로 저장을 하고 요 PDF를 한번 불러서 빙챗이 어떻게 이해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PDF를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페이지가 보이면 알려줘라고 해볼게요. 한글로 답변해줘. 그런 다음에 왼쪽 페이지에 주요한 내용을 한번 정리해줘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왼쪽 페이지에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줘. 이게 혹시 검색할 수도 있으니까 검색하지 말고 왼쪽 문서에 주요한 내용을 정리해줘라고 해볼게요.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중. 이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중이라고 나오네요. 왼쪽 문서는 필립 코틀러에 맞게 3.0이라는 책의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필립 코틀러에 맞게 3.0이라는 책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그 부분에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간적인 중심적인 접근법에 대해서 얘기하네요. 그러면 왼쪽 문서의 주요한 내용의 일부를 나온 것 같긴 한데요. 이 책은 원래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나온 브랜드 예시를 한번 알려달라고 해볼게요. 왼쪽 문서에서 사례로 들었던 예시 브랜드를 나열해줘 해볼게요. 여기에서 굉장히 좋은 브랜드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펩시, 글로시에 세 가지 정도 볼게요. 네, 글로시에 사례가 있었고, 펩시 사례가 있었고, 네, 맞네요. B는 뭘까요? 에어비앤비에서 B라고 잘린 것 같아요. 어쨌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에어비앤비에 B 사례가 잘린 것 같거든요. 이 정도로 지금 읽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를 챗 PDF로 한번 읽어서 어떻게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챗 PDF는 그냥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돼요. 딱 검색하면 바로 나오거든요. 여기에서 똑같이 이 문서를 한번 넣어서 제가 아까 한번 해봤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이렇게 넣어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hat with any PDF라고 해서 F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ChatGPT를 활용해서 좀 저희가 분석하거나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냥 갖다 넣으면 이 내용에 대해서 예시카 블로그에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주제로 작성된 글입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몇 가지 프롬프트도 제공해주고 있거든요. 이 책에서 인간적인 브랜드란 무엇인가 요걸 한번 선택을 해볼게요. 선택을 하면 요 인간적인 브랜드가 살아남는다라는 책 내용이기 때문에 4페이지에 있는 내용, 5페이지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잘해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예시카 제가 마케터로 일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제가 앞부분에 적었는데 그 내용을 잘 읽어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서 어떻게 하면 탁월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지가 인생의 큰 숙제가 되었다. 약간 서라고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잘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결을 못 시키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래도 이 주변에 제가 고객과의 관계 구축에 대한 고민을 했다라는 부분을 잘 가지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그럼 아까 빙한테 물어봤던 것처럼 이 문서에서 예시로 들었던 브랜드 사례를 알려줘.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에 다양한 브랜드, 스포티파이, 블루리본, 맥주 이렇게 해서 찾아주고 있네요. 네, 블루리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스포티파이에 대해서 네, 찾아주고 있습니다. 플레이리스트 사례를 찾아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책에서 여기 이런 질문들을 잘 뽑아낸 것 같아요. 제가 이 글을 썼던 사람 입장에서 이런 질문이 사실은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적이고 개인적인 방식으로 다가가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어디에서 언급했는지가 딱 나오니까 요 부분이
되게 좋습니다, 저는. 전 그동안에 PDF는 빙 CS로만 해봤었는데, 요챗 PDF 내용이 너무 괜찮아서 여러분들께서 PDF에 대한 내용을 빠르게 이해하고 싶거나, 아니면 웹사이트에 대한 내용을 오히려 PDF로 변환해서 이렇게 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제가 웹사이트를 PDF로 한거 말고 원래 PDF 문서 자체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제가 갖고 있는 PDF 중에서 가치사다리라는 강의했던 내용이 있거든요. 꿈의 고객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요. 요걸 한번 해서 여기다 한번 넣어볼게요. 넣어서 새로운 PDF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꿈의 고객을 위한 가치사다리 설계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제가 강연할 자료에 대해서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내용을 정리를 되게 잘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여기서도 한번 새로운 그 가치사다리 그 문서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엣지 브라우저로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왼쪽 문서가 보이면 한글로 답변해 주라고 빙에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빙 엣지 브라우저로 빙에서 PDF를 보는 거예요. 왼쪽 문서가 보이면 한글로 답변해 줘라고 하고 그러면 왼쪽 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합니다 라고 나오고요. 어떤 내용으로 검색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한 자료인데 70페이지 정도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자료인데 꿈의 고객 찾는 거, 스토리텔링 하는 부분, 가치사다리 퍼널 만드는 부분, AI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두 개를 비교해서 꿈의 고객을 찾기 위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 요거를 한번 똑같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꿈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해서 요거를 네. 꿈의 고객 요 6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잘해 주고 있어요. 이게 다 표시를 해 주니까 너무 좋은데요. 브라우저 가서 한번 똑같이 이 문서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꿈의 고객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했을 때 빙 챗은 PDF에 대한 내용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지금 이 문서라기보다는 검색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일반적인 검색 정보를 보고 싶은 게 아니라 이 PDF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싶어 하는 거기 때문에 응답을 잠깐 끄고 검색하지 말고 이 왼쪽 문서에서 정리해달라고 얘기해볼게요. 검색하지 말고 답변해줘. 왼쪽 문서의 내용으로만 답변해줘 한 다음에 다시 질문해볼게요. 검색하지 말고 페이지 정보 검색하는 중이라고 해서 왼쪽 문서의 내용으로만 답변해줘. 꿈의 고객을 찾기 위해서는 네, 가치사다리 설계법. 그 위치를 나타내주진 않는데요. 여기 보면 꿈의 고객이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누구인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정리를 잘해주고 있고요. 팬덤 퍼널은 이 꿈의 고객을 찾는 사례에서 제가 들었던 회사로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주고 있고 핵심 내용인 빨간색 스토리 라인에 대해서도 해주고 있네요. 네. 얘는 조금 원하는 답변보다 좀 퍼져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얘는 딱그 부분만 찍어서 답변을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빙체에 대해서 빨간색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요? 라는 부분을 다 질문을 할 거거든요. 한번 빨간색 스토리텔링은 무엇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고 기다리는 동안에 네, 챗 PDF에 가서 빨간색 스토리라인이 무엇인지 어떻게 답변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세우고 문제 드러내기 해당하는 걸잘 정리를 해주고 있고요. 여기서는 PDF에서는 검색은 안 되네요. 그쵸? 빙에서는 검색이 됐었는데, 여기서 보면 굉장히 상세하게 목표, 문제, 진실, 변화, 이 빨간색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잘 검색을 해주고 있는 걸볼수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빨간색 스토리텔링 구조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좀 보면, 실질적으로 이 빨간색 스토리라인 이 왼쪽 문서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빙챗은 굉장히 잘 찾아내고 또 거기다 살까지 붙여가지고 자기 생각까지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마 이 창의적인 모드로 해서 그런 것 같고요. 만약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막 살을 붙이는 게 싫다 그러면 밸런스 모드라던가 그 다음에 좀 팩트만 찾아주는 그걸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어떤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두 가지의 차이가 좀 느껴지시나요? 저는 이챗 PDF는 굉장히 요 내용 중심으로만 딱 찾아주는 정도?
그리고 딱그 부분만 요약해주는 정도로 보이는데, 빙챗은 그걸 찾아주기도 하지만 되게 살을 많이 붙여준다. 약간 좀 제가 생각했던 빙챗의 그 크리에이티브니스가 좀 많이 들어간 느낌이 들거든요. 요걸 한번 질문해 볼게요. 팬덤 퍼널을 제공하는 자동 수익 시스템은 어떻게 작용하나요? 라는 요 부분을 한번 클릭해서 하고, 혹시 빙챗도 요기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한번 물어볼게요. 네, 요거는 딱 그냥 그 페이지 찾아가지고 요 페이지 안에 있는 내용을 정리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빙챗은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또 어느 정도의, 이렇게 보면은 친절하고 전문적인 활발한 커뮤니티, 이런 식으로 부가적인 사례까지 들어주고 있거든요. 생성한다, 맞습니다. AI로 마케팅을 한다, 모니터링까지 한다. 네, 물론 없는 틀린 내용이나 완전히 이상한 내용은 아닌데, 얘가 조금 많이 살을 붙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왼쪽 문서가 보고서가 아니고 뭔가 사실 기반으로 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크리에이티브 모드라기보다는 약간 팩트만 찾는 모드로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렇게 요챗 PDF에서는 사실 위주로 하고, 그다음 빙챗에서는 조금 크리에이티브 모드로 하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이 빙챗을 좀 밸런스 모드나 굉장히 간결한 모드로 한번 실행해서 두 개를 한 번만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요 PDF를 다시 클릭을 한 다음에 빙챗을 실행하는데, 여기에서 좀 정밀한 걸로 실행을 한번 해볼게요. 우리 여기서 물었던 질문 중에서 요걸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아까는 좀 살을 많이 붙였잖아요. 요거로 한번 해서 여기서 한번 검색하지 말고 왼쪽 문서에서만 답변해줘. 한 다음에 꿈의 고객을 찾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웹페이지 컨텍스트를 하면 비밀 공식을 사용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딱 그거만 나오네요. 네. 근데 요거는 좋은 점이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할수 있어서 그 PDF 문서에 찾아갈 수 있다는 게 좋네요. 요 페이지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요 페이지를 딱 해서 타겟, 이런 식으로 아까 챗 PDF랑 굉장히 비슷한 형태로 답변을 해주는 걸볼수 있습니다. 제가 또 약간 좀 호기심이 생겨서 한번 밸런스 모드로 해서 한번 비교를 해보고, 얘는 지금 챗 PDF랑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얼마나 비슷한지. 팬덤 퍼널을 제공하는 요거 한번 해볼게요. 예,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검색하지 말고, 또 검색할 수 있으니까 왼쪽 문서에서만 답변해줘. 한 다음에 팬덤 퍼널이 제공하는 자동 수익 시스템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라고 했을 때챗 PDF랑 비교해서 어떤지 요 부분을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주고 있어서 아까 챗 PDF의 내용과 굉장히 유사하게 얘는 딱요 내용만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 빙챗은 뒤에 나오는 원소스 월티우즈 내용까지도 끌어서 같이 좀 정리를 해주고 있네요. 네, 그러면 빨간 실스토리랑 하나만 더 비교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챗 PDF와 빙챗을 같이 활용하시면서 우리가 궁금해야 하는 그런 PDF에 대해서 좀 정리를 받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현재 웹페이지 컨텍스트 따르면 빨간 스토리라인은 네, 정리를 잘 해주고 있습니다. 빨간 스토리라인이 다섯 가지 구조로 되어 있는 부분, 네, 요 내용을 가지고 요 부분을 정리를 한 거거든요. 요 부분 정리해서 요게 지금 36페이지 되니까 71페이지 중에서 꽤 많은 부분까지 읽어가는 걸로 알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질문 나온 거 뭐였냐면, 웹사이트를 읽을 수 있나요? 그 다음에 PDF 페이지의 내용을 얼마나 잘 읽을 수 있나요? PDF랑 어떻게 다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웹사이트 내용을 ChatGPT가 잘 읽지는 못하지만 PDF로 변환시켜서 한번 빙챗이나, 그 다음에 챗, 요챗 PDF 같은 경우에는 3개 이상의 PDF를 하면 유료이긴 하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정리해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